Have the prize. Have the prize. 상을 타다, 상을 받다. 자, 알파벳 한 오메가와 시켜볼까요? 해봐. 그 풀에 있는 그 아이한테 뭘 더 주니까 잘했다고 상을 받잖아. 해봐, 더 프라이 주니까. 상을 타다, 상을 받다는 have the prize라고 연상해서 정리하시고요. The student will have the prize who speaks English best. 네, the student 학생이네요. Will have the prize. 상을 받을 거야. Who speaks English best? 일단은 WH 개통이니까 WH 앞에서 눈독 주시고 speaks English best에서 English가 키워드니까 영어를 뭐 한대요? 가장 잘 말하는 이 말이 뭘 꾸몄나요? 예, the student을 꾸며지요. 그러니까 who 이하는 the student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고요. 물론 여기서는 have the pride, 상을 타다, 상을 받다 연상해 주시되 해봐 더 프라이 주니까 뭐 이렇게 글씨로 그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요. 장면을 느끼세요. 장면. 예. 프라이한테 주는 장면 느끼면서 have the prize. 그리고 상을 타는 장면을 느끼면서 have the prize. 아시겠죠?